그 어색함을 깨주는 그러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, 자, 우선은 우리가 팀을 두 팀으로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우리 선생님, 여기 1번 읽어주실까요? 팀별로 동그랗게 모여 앉아 팀장을 정한 뒤 팀장부터 오른쪽으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속한 팀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힘. 맞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학교 워크숍이나 아니면 고등학교, 중학교, 초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에요.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은 다 아시니까 흥미를 하고요. 자, 2번 우리 선생님 읽어주세요. 자기소개 시간이 끝나면 팀명, 팀가, 팀 구호를 정한 뒤 간단히 발표. 맞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 분 한 팀이고요. 뒤에 세 분 한 팀이에요. 그래서 지금부터 뭐를 정할 거냐 여러분. 팀장을 정하시고요. 팀가. 이 두 개만 정하실게요. 팀 구호랑 팀장이랑 팀가. 팀장 정하시고 팀가 여러분들 나르릉 전화 왔어요. B팀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. 아니야 그건 거짓말. A팀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팀가를 정해주시면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세 분이 팀을 정해가지고 원장님이 하시는 것이에요. 아니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. 아,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팀 구호도 정해주세요. 뭐 아자 화이팅 이런 것도 괜찮아요. 그리고 팀명 정해주셔야죠. 팀명까지. 팀명은 네. 세 분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. 하실까요?